제가 요즘 계속 발레코어룩에 미쳐 있어가지고 제가 입고 싶은 아이템들을 모아서 총 12가지의 룩을 이렇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이 시리스트를 그냥 말씀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 이렇게 코디해서 보여드리면 더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입고 다녀보고 싶다 그런 룩들을 보여드릴게요. 발레코어와 Y2K 좀 약간 러블리한 그런 느낌이 요즘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룩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 보여드릴 코디 중에서 핑크 아이템들이 좀 유난히 많더라고요. 제가 워낙 핑크를 좋아해가지고 그냥 티셔츠 보시면은 그냥 깔끔한 기본 블랙 티셔츠에 핑크 색상으로 이렇게 배색 선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는 이런 티셔츠입니다. 그리고 소매는 워머처럼 끼울 수 있는 이런 티셔츠고요. 스커트는요, 이번 시즌에 나온 3타임즈 스커트입니다. 이런 벨벳 소재의 그레이 색상,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레이스가 포인트로 되어 있는 되게 편할 것 같은 스커트입니다. 이너는 좀 심플하게 백스타일링을 해주고 퍼자켓을 보시면은 이 퍼자켓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노피셜 노피스 쇼핑몰 거고요. 이런 천사 그림이 그려져 있는 아방하고 귀여운 디자인의 퍼자켓입니다. 이게 핑크 색상이 있고 화이트 색상이 있는데 두 개 다 너무 예뻐. 근데 이 룩에는 핑크 색상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핑크로 코디를 해줬고 이 뒤쪽에서 보시면은 이런 폰트가 되게 Y2K스러운 그리고 슈즈도 보시면은 이 브랜드를 저는 최근에 알게 됐는데 되게 예쁜 슈즈들이 많더라고요. 기호라는 브랜드인데 색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핑크 색상이 특히 발레코어 룩에 정말 딱인 것 같아요. 저는 워낙 발볼이 넓어서 이런 뾰족한 구두를 잘 신지는 못하는데 이렇게라도 만족을 해봅니다. 굽도 그렇게 높지 않고 앞에는 이런 리본 또 빠질 수 없죠, 발레코어룩에서. 그리고 가방은 블랙으로 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블랙과 핑크의 조합, CN의 이런 하트 가방입니다. 이 정도 되는 조그만한 가방인데 이런 거는 아무래도 블랙이고 크게 유행을 타지 않아서 소장하면 좋을 것 같은, 그리고 이것도 소재가 벨벳입니다. 제가 정말 환장하는 이런 체인 스트랩으로 되어 있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장갑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장갑은 OTR 브랜드의 손목이 굉장히 긴 울 소재의 손가락 장갑입니다. 요거는 색상이 베이지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한데 베이지에서 조금 더 핑크빛이 도는 연핑크 느낌이 나는 장갑이고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 룩 보여드렸고요. 이게 가상의 룩이지만 진짜 이렇게 한번 입어보고 싶어. 두 번째 룩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룩도 진짜 미치겠다, 정말. 너무 귀엽죠? 전체적으로 약간 연두연두한 느낌이고요. 연두, 실버, 뭐 그레이 이런 색감의 코디입니다. 티셔츠는요, 제가 요즘에 문지방이 마르고 닳도록 구경을 가는 페일제이드라는 쇼핑몰 티셔츠인데요. 이 주인장분이 워낙에 마르셔가지고 저도 여기 티셔츠를 사봤는데 살도 지금 많이 찌고 해가지고 많이 끼더라고요. 그래서 눈으로만 이렇게 보는 재미로 이렇게 자주 들락날락거리는 쇼핑몰입니다. 요즘에는 이런 레이스 장식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또 이런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안에 이너로 기본으로 입을 수 있으면서 또 너무 밋밋하지 않게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실용적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청바지,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착샷이 진짜 미쳤어요. 진짜 도라방스. 이건 우알롱이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피팅감이 와 정말 예술인 것 같아요. 기본인 것 같으면서도 저는 잘 못 봤던 이런 디자인의 청바지거든요. 일단 컬러도 너무 예쁘고요. 적당히 빈티지한 느낌의 이 허리 부분이 특히 예쁩니다. 단추 이런 게 없고 바로 지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고요. 이 벨트 부분도 좀 적당히 두꺼운 느낌이 되게 힙하고 예뻐요. 제가 최근에 본 데님 진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아우터를 보여드리면 이런 무스탕 너무 귀엽죠? 이 무스탕은 아이토브 서울의 리본 울 무스탕입니다. 이번에 이쁜 무스탕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즘에 확실히 이런 리본이 대세라서 이런 무스탕에도 아예 리본 장식이 있는 디자인으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지금 베이지 색상인데 제가 이렇게 화면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초록기가 더 도는 느낌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는 제 무스탕의 그런 디자인이 되게 한정적이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너무 예쁘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담하신 분들께도 너무 추천드리고요. 여기 아이토브 서울의 MD님을 얼마 전에 뵀는데 무스탕 너무 이쁘게 잘 나왔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구경을 했는데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면 진짜 좋겠다 싶어서 이런 가슴 부분과 손목, 카라 부분에 이렇게 털이 부분적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고 이렇게 중앙에는 리본이 세 개가 있는데 너무 깜찍해. 너무 귀여워. 신발은 이 신발도 기호 거입니다. 뭔가 여름에 신으면 더 예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얇은 하얀 스타킹 같은 거에 요거를 딱 신어주면 그리고 이 디자인 자체가 Y2K 발레 코어 그 자체인 것 같아서 이런 버클 부분도 2000년대스러우면서 또 고급스러운 느낌도 있고 그리고 가방은 이것도 제가 첫눈에 반해버린 오픈 YY의 퍼 호보백인데요. 가격을 보고 조금 놀라긴 했지만 뭔가 독보적인 디자인이고 그냥 상세샷으로 봤을 때는 좀 작은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모델분이 착용한 거 보시면은 꽤 크죠? 보부상들이 매도 괜찮겠다 싶은 가방이고요. 그냥 일반적인 민트가 아니고 그냥 솜사탕 같은 오묘한 이런 민트색? 그리고 오픈 YY의 이 로고, 이 체인 스트랩이 아주 기깔납니다. 그리고 요거는 키링이에요. 폰이나 이렇게 가방에 같이 이 키링을 딱 달면 너무 예쁠 것 같아서 같이 코디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보여드릴게요. 요 친구들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베이지 브라운 느낌의 룩입니다. 일단 이너로는 이런 레이스 탑을 한번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플리즈 노팔로우라는 브랜드의 레이스 탑이고 이렇게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해도 예쁠 것 같고 기본템으로 가지고 있으면 딱 너무 좋을 것 같은 탑이에요. 그리고 스커트를 보여드릴게요. 스커트도 미쳤어요, 진짜. 요즘 제가 열심히 들락날락 거리고 있는 페르트 브랜드에 여기 있는 모든 아이템들이 다 예쁘긴 하지만 그냥 첫눈에 뿅 반한 스커트예요. 미친 러블리함 아닙니까, 이거 진짜. 이런 플리츠 스커트 요즘에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특히 이 스커트는 진짜 꼭 소장해야 될 것만 같은 스커트예요. 체크 무늬의 스커트고요. 허리 부분에는 리본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고요. 이게 수입 원단이라서 막 많이 찍어낼 수 없는 스커트인 것 같아요. 이쪽 부분에는 이런 클립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너무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스타킹을 여기서 한번 신어볼 건데요. 예, 오드 원아웃이라는 브랜드에 여기도 이제 이런 발레 코어 룩으로 엄청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베이지 색상과 블랙 색상이 있는데 이 룩에서는 이 베이지 색상이 좀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매치를 해봤고요. 무릎 윗부분? 리본 모양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고요. 겨울에 맨다리로 다니면 또 너무 춥잖아요. 일반적인 팬티 스타킹보다는 이런 리본 프린팅이 되어 있는 스타킹을 신으면 훨씬 귀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터를 보여드리면 이 아우터도 진짜 Y2K 그 자체. 이거는 이제 오픈 YY 아우터인데요. 이 단추들 보면은 진짜 레트로한 느낌이 확 드는 정말 2000년대. 이렇게 모자도 지퍼가 달려있어서 반으로 쪼갤 수 있고 이런 퍼가 너무 귀엽고요. 저거 동년배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참 이런 느낌의 옷들 많이 입었었는데 명동의류 이런 데 가면 이런 느낌의 아우터들 참 많았거든요. 그게 조금 더 훨씬 더 고급스러워진 요즘 스타일의 디자인이라고 해야 될까?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신발도 락피쉬 웨더웨어의 스니커즈인데 고프코어 룩, 등산 룩이 되게 유행을 해왔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고프코어 룩이 디자인이 더 발전해가는 느낌? 이것도 보시면은 이렇게 워머에다가 스니커즈를 딱 신어주면 특이하고 예쁜데 따뜻하고 편하고 멋스럽고 기본템으로도 신기 좋을 것 같은 이런 슈즈입니다. 가방도 제가 참 예전부터 계속 눈독을 들이고 있었는데 카터라는 브랜드의 백팩입니다. 카터가 워낙에 이런 특이한 그림이 프린팅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되게 많은데 또 이 룩에 이 가방을 매치하면 예쁠 것 같아서 매치를 해봤습니다. 여기도 키링을 한번 넣어봤어요. 아까 보여드렸던 신발 브랜드 기호에서 나온 키링인데 이 키링도 미친 거 아니냐며 뭐라 해야 될까? 센과 치히로에 나오는 그 일하는 먼지들 있잖아요. 걔네 같기도 하고 참 귀엽더라고요. 코디에 같이 넣어봤습니다. 네 번째 룩을 보시면은 이것도 진짜
너무 취향저격. 이너탑부터 보여드리면은 이것도 이번에 쓰리타임즈에서 나온 이런 홀터 탑입니다. 이런 하늘하늘한 느낌의 연한 핑크 색상이고 이거 역시 이렇게 레이스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겨울이어도 안에 레이어드용으로 딱 코디를 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은 거의 골반까지 내려오는 길인 것 같고 콜터 스트랩 이것도 레이스인 것 같은데 이 목 부분에 심심하지 않게 또 포인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스커트는 미스치프 고프코어룩 느낌이 나는 스커트입니다. 이것도 참 디자인이 되게 특이해요. 기본적인 것 같으면서도 지금 착샷이 없어서 정확하게 어떻게 착용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골반이랑 싹 붙는 느낌이고 앞쪽 부분에 이렇게 셔링이 잡혀 있고요. 이 룩을 보시면은 여러분 미안합니다. 목소리 미안합니다. 목소리가 안 나와요. 되게 개성 있고 좀 다 튀는 느낌의 아이템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커트는 최대한 무난한 깔끔한 느낌의 스커트를 같이 코디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우터, 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핀터레스트 들어가면은 정말 많이 보이는 이 가죽 자켓. 이 자켓 진짜 예쁘다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실제로 이 자켓을 파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매치를 해봤는데 이게 원래는 일본 편집샵에서 파는 그런 가죽 자켓으로 알고 있는데 사이즈도 되게 다양해요. 스몰, 미디움, 라지 이렇게 다양한 사이즈로 나오고 이런 중간중간 빈티지한 느낌, 약간 더스티한 느낌을 되게 멋스럽게 잘 표현했고 이런 라이더 자켓 자체가 되게 강한 느낌이 좀 들 수 있는데 이렇게 핑크 리본을 딱 박아놓으니까 너무 러블리하고 힙걸 그 자체. 구매를 할까 말까 계속 고민을 했는데 왜냐면 내년 되면 좀 못 입을 것 같아서 고민을 계속 했거든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브라운 색상의 버전도 있더라고요. 나는 좀 무난하게 유행 안 타는 거를 원한다 하시면은 이런 색깔도 괜찮은 것 같아요. 조금 더 빈티지한 느낌이 더 잘 사는 그런 가죽 자켓이고요. 신발은 이게 보헤미안 서울 거거든요. 이런 무광의 버클 부츠인데 저는 이런 무광이 또 참 매력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신기에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제가 네, 환장하는 이런 버클 포인트도 이렇게 빈티지하게 달려있는데 여기에 이제 귀여운 양말을 신어볼 건데요. 양말은 오니텔라의 글리터 리본 삭스입니다. 이게 지금 핑크처럼 보이긴 하는데 착용을 하면은 살짝 이런 베이지 느낌이 더 나는 양말인 것 같아요. 어떻게 양말도 이렇게 예쁘게 나오지? 여기 중앙에 이렇게 트여있는 양말이에요. 진짜 너무 귀엽다. 그리고 리본은 이렇게 벨벳 소재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가방. 이 가방도 제가 딱 보자마자 어? 잠시만 이거 내 건데 하면서 이렇게 봤던 뭔가 약간 루이비통 느낌도 나고 요거는 파인드카푸어 가방입니다. 가격도 너무 괜찮아요. 자 다음 다섯 번째 룩입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차가운 느낌이 드는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들게 코디를 해봤습니다. 실버, 뭐 그레이, 스카이색 요런 딱 뭔가 윈터 눈 이런 게 딱 생각나게 이 니트와 스커트는 세트인데 이거는 진짜 꼭 세트로 입어야 예쁠 것 같아요. 이 색감도 진짜 예쁘고 랭앤루 건데 랭앤루에서 진짜 미친 귀여운 니트 세트를 내주신 것 같아요. 블랙의 리본이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 니트입니다. 이런 니트 스커트 심플하게 여기에까지 리본을 달았으면 정말 이상했을 것 같은데 요거는 딱 깔끔하게 이렇게 마무리한 그런 센스. 이런 니트 스커트는 이렇게 안감이 없는 게 꽤 많은데 이거는 이렇게 안감도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를 뭐 핑크 버전, 화이트 버전, 보라색 버전 여러 색으로 나와도 너무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우터. 요즘 또 이런 실버 아우터들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제 눈을 사로잡은 이런 숏패딩이고요. 이게 진짜 자칫 잘못하면 정말 사이버틱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적당히 좀 잘 눌러줬고 적당한 이런 광택감 참 예쁘네요. 이거는 이 리본이 이 지퍼 부분에 고리로 달려있네요. 그래서 탈부착이 가능하네요. 아 이거 진짜 센스있다. 이렇게 뺄 수 있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신발은요 또 우리 어그가 빠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구매대행 사이트이긴 한데요 어그에도 이렇게 리본이 달려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 뒷부분에 이렇게 리본이 달려 있고요. 제가 봤을 때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색상은 이 그레이 색상이에요. 그레이 색상이 제일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어떤 룩에도 다 매치가 잘 될 것 같아서 이 룩에 같이 넣어봤어요. 가방은요 이 가방은 아이당
이라는 브랜드의 스쿨백입니다. 이렇게 퍼로 되어 있어서 사랑스러움이 아주 배가 되는 가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다섯 번째 룩 보여드렸고요. 여섯 번째 룩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룩도 정말 딱 발레코어 룩 같은 느낌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원피스 보시면은 페르트 거입니다. 이런 니트 원피스이고요. 이렇게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끈이 이렇게 달려있어요. 앞쪽에 두 개, 뒤쪽에 두 개 이렇게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이 목 쪽에 이렇게 포인트 주니까 참 예쁘네요. 그리고 허리 쪽은 쫙 붙고 밑에는 약간 플레어한 느낌으로 떨어지는 그런 원피스입니다. 이것도 블랙이 있고 핑크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블랙이 조금 더 예쁜 것 같아서 네, 블랙으로 코디를 해봤고요. 아우터는 글로니 이 퍼자켓으로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게 털이 짧고 뽕실뽕실한 털이 아니고 긴 느낌의 털로 되어 있고 신발도 보시면 이거는 더티스 브랜드의 부츠입니다. 이런 아이보리 부츠이고요. 굽이 이렇게 낮고 이런 리본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양말을 같이 매치를 해볼 건데요. 지금 이 부츠가 길이감을 보시면은 무릎보다 조금 더 밑에까지 오는 길이감이에요. 여기서 양말로 포인트를 줘도 예쁘겠다 싶어서 너무 러블리한 거 말고 이 양말도 오니텔라 거고요. 아가일 니트 삭스입니다. 이렇게 같이 코디를 해봤고 마지막으로 가방. 가방도 진짜 발레발레한 가방이고요. 요거는 스컬프터 거예요. 편하게 멜 수 있는 천 백팩입니다. 이것도 너무 사랑스럽죠? 그 다음 일곱 번째 룩이에요. 제가 상위권 베스트 코디로 꼽는 룩인데 이거는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 가디건이에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쫙 붙는 느낌이고 이렇게 크롭 길이고 어깨 부분에는 이렇게 끈이 있어서 자기 어깨 높이에 맞춰서 리본으로 멜 수 있는 가디건입니다. 이게 보니까 핑크, 라벤더, 살구색이 섞인 색상이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안에 티셔츠랑 같이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스커트는요 이런 체크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소프트 서울 이 스커트도 진짜 너무 갖고 싶어서 계속 저의 위시리스트에 있었던 스커트인데 이 가디건이랑 같이 매치를 하면 너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런 체크 무늬의 랩 스커트고요. 그레이와 블루가 섞인 듯한 이런 색감이고 여러분 아우터 이 아우터 뭐야 진짜 너무 예쁘잖아요. 페인어 플레저에서 이번 겨울 시즌에 나온 아우터인 것 같습니다만 정말 돌아방스 돌아버리게 귀엽고 예쁜 패딩이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중간중간에 리본 장식이 되어 있고요. 좀 약간 오버사이즈인 것 같아요. 원사이즈인데 되게 낙낙하게 오버사이즈로 나온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패딩이 이렇게 러블리할 수 있을까? 이런 팔 부분에는 이런 주름이 너무 예쁜데? 이거는 진짜 딱 봐도 값이 많이 나갈 것 같은 정가는 398,000원인데 괜찮은 것 같아요. 꼭 구매를 하고 싶은데 이거 입고 어디 갈 데가 없네. 슈즈는 이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알게 된 브랜드인데 잉크라는 브랜드의 스트랩 플랫 부츠입니다. 이건 제가 29cm에서 보다가 이거 너무 예쁜데? 하고 클릭을 했는데 그게 이 부츠였어요. 보통 다른 부츠에는 이런 버클 스트랩이 이 종아리나 발목 쪽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발등이랑 다 이렇게 버클 스트랩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이런 디자인은 또 제가 처음 보는데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너무 예쁘다 얼마지? 했는데 가격이 748,000원인 거예요. 근데 지금 세일해서 50만원 후반대이긴 합니다만 그림의 떡이긴 한데 이런 부츠도 이렇게 러블리한 룩으로 딱 입고 이걸로 살짝 그 러블리함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부츠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방은 가죽 백팩을 같이 매치를 해줬어요. 상세샷만 봤을 때는 되게 미니미니한 백팩 같은데 생각보다 꽤 큰 사이즈인 것 같더라고요. 이 하트 로고가 되게 특이하고 수납이 은근 많이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위시리스트에 넣어놓은 이런 가방 진짜 뭐 기본으로 하나 있으면 너무 잘 멜 것 같은 그리고 이 슈즈에 맨다리로 다니면 또 춥잖아요. 아이보리색의 니삭스를 또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거는 샵사이다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폰케이스를 한번 같이 넣어봤어요. 이 룩에 이 폰케이스를 끼면 정말 딱일 것 같아서 오피셜 로피스 폰케이스고요. 이렇게 천사 그림이 있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런 핸드폰 케이스예요. 다음 여덟 번째 룩입니다. 이거는 또 전체적으로
브라운한 룩이고요. 티셔츠부터 먼저 보시면은 페일제이드 브랜드의 티셔츠고요. 이렇게 가슴 부분에 큐빅이 달려있는 화이트칙스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기본 티셔츠인데 여기서 저는 모카베이지 색상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스커트 컴아웃앤플레이 여기서 제작한 트위드 스커트를 같이 매치를 해봤습니다. 이런 플리츠 스커트인데 트위드 소재 자체가 겨울에 입기 너무 좋잖아요. 너무 튀지 않으면서 적당하게 포인트 줄 수 있는 트위드 스커트를 같이 매치해줬고요. 이 룩에서는 이제 아우터가 포인트입니다. 아이톱 서울 무스탕이고요. 이런 크롭한 길이에 가죽 자켓인데 이렇게 부분 퍼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리고 카라도 꽤 큰 편이라서 얼굴이 좀 작아 보일 것 같은. 신발은요, 샤카 브랜드의 이런 스니커즈입니다. 이것도 고프코어 룩 느낌의 약간 등산화 같으면서도 심플한 느낌이 있는.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스타킹을 딱 신어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기본 그레이 스타킹에 리본 모양이 프린팅이 쫙 되어 있는 스타킹입니다. 가방도 브라운 색상에 이 리본이 달려있는 프릴카라는 브랜드의 가방이고요. 리본은 탈부착이 가능하고 다른 컬러도 이렇게 달 수 있는 가방이고요. 그리고 아홉 번째 룩입니다. 세상, 발레리나 느낌 같은 원피스는요, 페이노 블레저 거입니다. 이런 슬립 드레스 같은 그레이 색상의 미니 원피스고요. 근데 좀 뭐랄까, 밥을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뭔가 배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 같은 느낌은 있는데, 가슴 부분에는 이렇게 살짝 셔링이 잡혀 있고요. 이 양쪽 부분에는 리본으로 되어 있는 원피스입니다. 세상 화려한 이 퍼자켓을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번 룩은 저의 대리만족을 시켜줄 룩이랄까요? 시선이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핑크 퍼입니다. 이거는 더티스 거고요. 지금 더티스에서 제일 인기 많은 퍼자켓인 것 같기는 해요. 전체적인 사이즈가 엄청 오버사이즈 나왔어요. 팔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버클 부분. 요즘에는 지퍼보다는 이런 버클로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걸어 다닐 때마다 분홍색 털이 되게 살랑살랑 예쁠 것 같은 자켓입니다. 슈즈는 약간 미우미우 스타일의 이런 슈즈를 같이 매치를 해줬습니다. 이것도 기호의 슈즈고요. 다른 색상보다는 이런 실버색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걸로 매치를 해봤고요. 여기 이미 핑크퍼로 아주 강하게 포인트를 줬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살짝 톤을 맞춰주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양말은 너무 면 소재의 양말은 안 어울릴 것 같아서 이런 시스루한 스타킹 느낌의 양말을 같이 매치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이런 미니백을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이렇게 체인스트랩으로 되어 있는 미니백이에요. 여기서 저는 아이보리 색상으로 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중앙에 레이스와 리본으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체인스트랩 빼고 키링처럼 걸 수 있는, 활용도가 꽤 높은 가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홉 번째 룩을 보여드렸고요. 다음 열 번째 룩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잠시만 여기 한 번만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진짜 환장할 만큼 귀여운, 빨리 이 룩을 보여드리고 싶었어. 이너는 이런 후드가 달린 집업 니트티라고 할까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슬림하게 딱 붙는 크롭한 이런 쑥덕 색깔의 티셔츠입니다. 이거는 아우터처럼 입어도 되고 뭐 후드도 이렇게 있어서 너무 귀엽고요. 그리고 스커트, 아까 제가 리본 라이더 자켓 보여드린 그 브랜드랑 동일한 브랜드인데요. 이건 지금 일본 사이트인데요. 이쪽으로 직구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브라운색 스커트가 진짜 너무 예쁜 거예요. 이게 자켓이랑 세트로 나온, 자켓은 그냥 쏘쏘인데 이 스커트가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되게 디테일이 많은데 조잡스럽지 않은 느낌? 뭔가 흔히 잘 볼 수 없는 느낌에, 그리고 이 룩에 딱 매치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 스커트더라고요. 이 아우터, 저는 이 아우터를 보고 이때까지 봤던 무스탕 중에서 넘버원으로 꼽는 예쁘고 귀여운 무스탕이에요. 이거는 페이노어 플레저 건데 페이노어 플레저 진짜 천재 같아요. 천재. 이거 어떻게 안 사? 이거를 어떻게 그냥 내비도, 무조건 소장하고 싶은 무스탕이에요. 이거는 유난히 좀 많이 크롭이긴 한데요. 여기서 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보통 크롭 무스탕보다 유난히 더 짧은 길이감이고요. 군더더기 없고 그냥 깔끔 그 자체. 인타주 무스탕인데 중앙에 같은 재질의 소재로 리본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게 리본을 일일이 다 묶어줘야 되는 거구나. 아, 여기서도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어깨 부분도 살짝
오버핏. 어깨 선이 이렇게 넘어가면서 조금 더 귀여운 느낌을 주고요. 그냥 다른 색상들도 예뻐요. 이 크림 색상도 너무 예쁘고 이 블랙 색상도 너무 예쁜데 만약에 내가 산다 하면은 무조건 저는 브라운 색상으로 살 것 같아요. 신발은 좀 비교적 조금 깔끔한 느낌의 이런 부츠를 같이 매치를 해줬는데 여기도 이제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이템들이 탑과 이 슈즈는 조금 포인트가 많이 없는 깔끔한 걸로 매치를 해줬고요. 그리고 가방은 이번에 보여드리는 룩 중에서 유일한 명품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발렌시아가 백이고요. 진짜 발렌시아가도 정말 맨날 그냥 침만 흘리는 브랜드고요. 발렌시아가가 이 르카고 라인이 되게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 코피에 좀 빠졌거든요. 레오파드 디자인의 이런 르카고 숄더백이 또 나왔더라고요. 레오파드가 너무 선명하지 않으면서 일단 이렇게 빈티지스럽게 고급스럽게 프린팅된 게 너무 마음에 들고 네, 357만원. 다음 11번째 룩입니다. 여기도 이제 핑크핑크한 룩이고요. 이거는 배드블러드에서 나온 티셔츠인데 배드블러드가 뭔가 이런 레이스 장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템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되게 색다르고 귀여워서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 티셔츠예요. 근데 이 문구가 조금 뭐 상관없다 하시는 분들은 괜찮으실 것 같은데 약간 신경 쓰일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옷은 진짜 너무 예쁜데 이 문구에서 살짝 망설여진 근데 전체적인 핏은 또 너무 예뻐요. 그리고 스커트 여기에 이제 또 기본 느낌의 이런 스커트를 매치를 해줬습니다. 맛땡킴 거고요. 이것도 굉장히 Y2K스러운 스커트입니다. 이거는 진짜 사계절 다 입을 수 있는 색상도 적당히 그레이빛이 도는 이런 데님색이 참 예쁘네요. 아우터는 정말 아 모두가 참 좋아할 것 같은 옷이다 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폴리스웸 브랜드의 자켓이에요. 색감이 너무 예쁜 핑크고 좀 많이 추워지면 여기 위에 코트나 다른 걸로 레이어드해서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슈즈는 이거는 닥터마틴 거거든요. 닥터마틴에서 이런 색감의 슈즈도 나오는구나. 처음에는 닥터마틴 아닌 줄 알았어. 다른 브랜드인 줄 알았어. 이런 로퍼 디자인이고 스웨이드 재질의 이런 피치피치한 핑크 색상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양말은요. 이 양말을 신어줄 건데 기본 블랙 양말이고요. 이게 핑크 리본으로 딱 뒷부분에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이 신발이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요. 그리고 가방. 이거는 아떼 바네사 브루노라는 브랜드의 가방입니다. 약간 톤다운된 실버 색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백팩으로도 되고 숄더로도 그냥 멜 수 있는 투웨이로 이렇게 멜 수 있는 가방이에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가격이 더 있는 것 같아서 고민 중이긴 한데 이 룩에서는 모자도 이렇게 같이 매치를 해봤어요. 너무 귀엽죠? 요즘에 이런 이어캡 모자가 엄청 유행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썬러브라는 브랜드의 모자인데요. 후리스 느낌의 이런 재질이고 12번째 룩입니다. 아주 살짝 스포티한 느낌이 나는 뭔가 운동하러 갈 때 입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룩이에요. 요 안에 탑은 3타임즈 가디건인데 티셔츠처럼 입을 수 있는 가디건 이렇게 끈으로 동여맬 수 있는 이런 디테일도 너무 귀엽고 베이지색과 상아색의 중간 느낌? 세상 청초한 가디건이고요. 여기에 요 팬츠를 매치를 해줄 거예요. 요거는 배드블러드 겁니다. 약간 레깅스 느낌의 굉장히 슬림해 보이는 이런 부츠컷인데 여기 이렇게 치골 부분이 뚫려있는 와 진짜 세상 핫한 팬츠입니다. 매치를 이렇게 해봤지만 내가 과연 직접 입고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진짜 so hot 거리 될 수 있는 이런 팬츠고요. 그리고 아우터는 심플하게 가보겠습니다. 이 아우터를 입어줬을 때 블랙 블랙 느낌 나게 심플한 느낌의 이런 무스탕을 같이 매치해줬고요. 보헤미안 서울 무스탕입니다. 블랙 가죽에 블랙 퍼로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어요. 굉장히 시크한 느낌인데 안에 입은 이 3타임즈 탑이랑 좀 상반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매치를 해봤고요. 신발은 정말 사랑하는 반스. 이것도 딱 블랙과 핑크로 나온 올드스쿨이고요. 근데 이 색상은 이건 진짜 지나칠 수 없어요. 가방은 포이에라는 브랜드의 백팩입니다.
워낙에 인기가 많아가지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중간에 이렇게 홀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끈으로 조여서 리본으로 매듭 짓는 타입의 백팩입니다. 핑크와 그레이 조합도 아주 질리죠. 그리고 모자. 아침에 그냥 운동 갈 때나 뭐 어디에 그냥 산책 갈 때나 할 때 머리를 안 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머리가 막 떡져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는 이런 비니가 진짜 딱이거든요. 근데 너무 괜찮은 비니를 발견을 해서 여기 매치를 해봤어요. 서저리라는 브랜드인데요. 이 아이보리 색이 약간 톤 다운된 느낌이라서 이런 거 잘못 쓰면 약간 셔틀콧 같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은 안 들 것 같다? 그리고 두께감도 좀 있는 편이고 진짜 너무 탐나는 비니입니다. 이런 빈티지스러운 이 로고도 참 예쁘고 이렇게 해서 위시리스트 아이템들을 12가지 룩으로 코디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